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짬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신기한 마술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 그럼 어떤 마술일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죠. 렛츠고! 자, 이런 마술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풍선과 가위, 그리고 안에 넣을 아무 물건, 그리고 폐활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풍선을 불어요. 분 다음에 이제부터 이 내장하드가 풍선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갑니다. 1, 2, 3. 어느 정도로 불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외장하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간단히 트릭 해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풍선이 얘를 감싸 안아야 돼요. 감싸 안아야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얘를 감싸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크게 불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불고 이제부터 안에 넣을 물건을 이렇게 뒤에서 세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세게 눌러주신 다음 앞에서는 바람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마치 넣는 것처럼 연기를 하지만 세게 세게 눌러요. 세게 눌러서 이거를 풍선이 이렇게 감싸 안도록. 보셨어요? 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뚫려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자, 들어갔다 보여주고 이렇게 딩등 딱 하려 손바닥으로 가려야 돼요. 가리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외장하드가 풍선 안에 들어갔어. 그럼 이제 꺼내야겠죠? 여러분들 꺼낼 때 이 앞부분에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치 이 풍선 안에서 이 외장하드를 꺼내는 것처럼 연출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멋진 마술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 굉장히 간단한 마술이지만 여러분들 연습을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멋진 마술을 보여줄 수 있는 마술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